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이재규순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이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니켈페라이트 내 알루미늄을 도핑을 통한 산소공여입자의 형태 부분 및 대체순환 수소 생산에 선화하는 안정성 현상에 대하여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다시피 연료전지를 이용한 수소의 연소는 CO2, 낙스, 싹스와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에너지 캐리어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하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수소 생산 방법에 대한 이제 요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수소 생산법을 차지하는 것은 천연가스의 스팀 계질로서 아래와 같이 복잡한 분리 정제 과정을 통하여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수소 1kg당 약 10kg의 CO2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케미컬 루팅, 매체 순환을 수소 생산에 접목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체 순환은 금속 산화물 내에 격자 산소를 이용하여 반응을 산화 흐름과 환원 흐름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왼쪽 그림과 같은 반응기 구성을 통하여 추가적인 포집 과정 없이 고농도의 CO2를 얻을 수 있으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성가스 전환 반응과 같은 열역학적 한계 수율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 각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체 순환 수소 생산 공정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은 스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고농도의 CO2와 H2가 서로 다른 반응기에서 독립적으로 생산이 되게 되고 이에 에어리액터를 부착하게 되면 메탈이 산소와 반응할 때 발생하는 가량의 열로 인하여 에어 세퍼레이션 유닛을 장착하지 않고도 자율 반응이 가능해진다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산소공여입자로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는 크게 페로브스카이트 또는 메탈옥사이드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페로브스카이트의 경우는 높은 이제 상안정성, 높은 이제 리독스 키네틱을 가지고 있으나 산소 전달량이 다소 낮고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FE4-3와 CO3-O2와 같은 메탈옥사이드의 경우 높은 산소 전달량 및 저렴한 이제 재료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결로 인한 비활성이 심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렴하고 풍부한 메탈옥사이드의 이제 장기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면 공정의 이제 상용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많이 사용되는 산소 공여입자인 니켈 페라이트에 알루미늄을 도입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알루미늄이 도입된 니켈 페라이트 입자의 경우 이름을 NFALX로 명명하였으며 니켈 1, 철 2, 알루미늄 X의 아토믹 비율로 합성을 하였습니다. 합성 방법의 경우 메탈옥사이드 합성에 자주 이용되는 패키니 메소드를 이용하여 합성하였습니다. 합성된 입자의 경우 XRD 패턴을 확인하였을 때 모두 스피넬 페이즈에 매칭이 되었으며 알루미늄의 첨가에 따라서 기타 인트리티 페이즈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레티스 내에 혼입이 되어 스피넬 솔리드 솔루션을 형성하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알루미늄 비율의 증가에 따라서 라키스 파라미터 및 크리스탈 사이즈가 감소하는 모습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반응 실험 결과입니다. 알루미늄이 들어가지 않았던 AL0, 니켈페라이트 파티클의 경우는 친한 디액티베이션을 보였으나 알루미늄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비활성이 점차 해소가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알루미늄 비율이 0.3이 되었을 때 11사이클 동안 최적의 수소 수율을 보여주었으며 알루미늄 비율이 0.4가 되었을 때는 알루미늄 옥사이드의 낮은 산화환원 성질로 인하여 오히려 수소 생산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활성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이클이 컨트롤된 이제 HTPR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제 성능을 유지하였던 파티클들이 11사이클 동안 비교적 일정한 산화환원 개형을 보여주었던 것과 달리 이제 디액티베이션이 있었던 이제 입자의 경우 초반에는 저온에서 이제 피크가 나타났으나 점점 피크가 고온으로 이동하는 피크 테일링 현상을 보여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크 테일링 현상은 반응 온도인 이제 800도를 넘어서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는 이제 산화환원 활성의 감소가 곧 디액티베이션으로 연결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자의 소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자의 소결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프레시 샘플과 이제 스펜트 샘플의 이제 샘 이미지를 확인을 하였는데요. 이제 프레시 샘플의 경우 이제 알루미늄 이제 함량에 따라 이제 입자 크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이제 나노미터 사이즈에서 이제 그레인이 이제 분포를 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1사이클의 실험을 거쳤을 경우에는 모든 샘플에서 이제 심하게 소결 현상이 일어났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디액티베이션이 있던 샘플과 디액티베이션이 없던 샘플과의 차이는 디액티베이션이 심했던 샘플은 이제 알루미늄 0과 0.1이 되겠는데 마이크로미터의 스케일에서 그레인의 형태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고 입자의 성능이 유지되었던 0.2에서 0.4의 경우에는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에서 그레인 모폴로지가 유지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의 그레인 코얼레센스가 입자의 성능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활성의 원인을 확인을 하기 위하여 전기전도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전에 모든 샘플의 경우에 소결이 심하게 일어났으나 이 비표면적을 확인을 하였을 때 모두 0.5제곱미터 퍼 그램 이하로 매우 낮은 비표면적을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이는 액티브 사이트 감소 및 비표면적의 감소로는 이제 설명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제 컨덕티비티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컨덕티비티 분석의 결과는 반응 실험의 이제 최종 트렌드와 이제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요. 알루미늄 0의 경우 가장 낮은 전도도를 보이지만 알루미늄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0.3까지 이제 증가를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알루미늄 비율이 0.4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전도도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트렌드는 서로 다른 효과가 상이하게 작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알루미늄이 적은 경우에는 그레인 콜레센스가 심하게 일어나고 그레인 바운더리가 이제 없어지게 되어 그레인 바운더리를 통한 빠른 이온 전도가 증가하게 되고 산화환원 활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알루미늄이 과도하게 들어갔을 때에는 알루미늄 옥사이드 인슐레이팅 성질로 인해 이제 이온 전도가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이 또한 산화환원 활동을 감소시켰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레인 콜레센스가 비활성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알루미늄의 첨가가 그레인 보존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찰을 하였습니다. 알루미늄 옥사이드는 다음과 같이 높은 탄만 템퍼러처를 가지고 있는 옥사이드로 철 산화물과 니켈의 산화물이 낮은 템퍼러처를 가져 반응 온도인 800도에서 입자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알루미늄이 첨가되게 된다면 입자의 이동이 방해되게 되고 입자의 소결에 이제 저항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GFT를 이용하여 표면 에너지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GFT를 통하여 계산한 결과 알루미늄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표면 에너지가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표면 에너지는 벌크 대비 표면이 갖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표면 에너지는 적은 비표면적을 선호하는 것으로 소결에 취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루미늄의 첨가가 이제 표면을 이제 안정화시킬 수 있고 어글로머레이션의 저항성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금속산화물 비활성화 현상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하여 확인을 하였고 알루미늄의 도입이 구조를 보존하여 장기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알루미늄 비율이 0.3이 되었을 때 수소 일드가 8.2mmol/g으로 최적화가 됨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뭐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해 주세요.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영대학 최정길이고요. 이론적인 수소 생산량 네. 계산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얻었던 최고 퍼포먼스가 6몰 정도 수소 그램당? 네네. 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이제 알루미늄이 들어가면 이제 구조적인 안정성이 높아져서 아마 그 어떤 특정한 옵티멈 포인트에서 그 잘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럼 이런 쪽 양에 비해서는 어디까지 도달한 건지 네. 이제 매체 순환에서 이제 수소 이론적인 생산량 같은 경우는 메탈옥사이드 이제 서모다이나믹스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해당하는 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약 14mmol/g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인데요. 제가 만들었던 소재를 이제 케미컬 루핑 반응 등에 적용하실 예정이실 텐데 해당 반응에서 이제 반응 부산물로 수분, 스팀이 생성될 수가 있는데 그런 스팀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시는 게 있을까요? 스팀에 대한 수분이 발생될 때 아, 예. 네, 그런 이제 스트림에서 테스트하신 결과가 있으신지 수분의 경우 이제 반응 이후에 이제 컨덴세이션을 통하여 이제 수소를 순수하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를 이제 정량화한 결과는 지금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는 김희경 선생님 다시 박수 한번.